이규보가 살았던 시대가 무신 정권 시대예요. 그럼 무신이라고 하는 게 신화거든요. 무신 신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신이 내세우는 힘은 무력이죠. 무력. 그런데 이규보는 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이런 뭐 고려든 조선이든 예를 들어서 왕에게 충성했다.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죠. 왕조 국가에서 왕에게 충성하는 건 뭐 민주주의 시대를 살면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왕은 특수신분이니까. 그런데 이규보는 왕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무신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랬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요, 할 수 없이. 뭐 15살 무렵부터 이 문장력을 인정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고려에 이제 강좌 칠연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 강좌 칠연은 중국의 중림 칠연. 해강이니 뭐 완적이니 산돈이 왕룡이니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은자들이 있습니다. 중림 칠연. 중림 속에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중림에 은거하면서 이런 뭐 현담을 논하는 거예요. 현학가라고 그랬죠. 현학. 현은 뭐 노자에 나오는 현지 우현, 깊다, 어둡다 뭐 이런 뜻이니까 수준 높은 형이상학을 의미합니다. 그 형이상학이라고 할 때 이 형은 눈에 보이는 거죠. 형이상, 원래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형이상 이러면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형이하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 물리의 세계, 형이상 잃어버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관념의 세계, 논리의 세계,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형이상학을 논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은둔한 일종의 신선에 가까운 인물들, 이렇게 칭송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중림칠연인데, 전부 문장가들이죠. 고려에도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강좌칠연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이제 뭐 이일론이, 뭐 오세제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규보와 아주 가까웠어요. 다만 이제 이규보는 나이가 어렸고, 뭐 이일론이나 뭐 오세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죠. 그런데 그런 고려 최고의 문장가 그룹에서 이규보를 청소년 시기부터 인정했을 정도로 문장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문장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면 계속 떨어져요. 그 문장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왜 떨어질까요? 문장력이 부족해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그만큼 이제 다 인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고려 시대는 일종의 이제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런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번번이 이제 고배를 마십니다. 안 되니까, 은근합니다. 은둔해요. 근데 은둔하는데, 은둔하고 싶어서 은둔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은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둔에 대한 로망은 갖고 있지만, 원래 은둔은 저 멀리, 주역에 보면 둔괴가 있거든요. 옛발음은 돈이고, 이제 지금은 둔으로 읽는데, 이 둔은 뭐냐면 천산둔이에요. 위에는 이제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이제 산이 있는 거예요. 저 하늘과 멀리 있는 산 속에 들어가서 둔, 은둔 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겠죠. 세상의 명예와 상관없이 한가로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외롭죠. 다시 오죠. 과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 그런데 어쨌든 출사해서 세상에 나아가고 싶으니까 무신에게 아첨합니다. 아첨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왜 은둔을 했냐면 과거 시험 계속 떨어지다가 나중에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도 발령을 안 내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만 한다고 해서 배석길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 귀족들이, 무신들이 어디로 보내라, 이거 어떤 직책을 맡겨라, 이렇게 직책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야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용해놓고 발령을 안 내주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죠. 그럼 당사자는 뭐 속이 다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조건에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언둔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최승로라는 인물에게 아첨을 하죠. 그 시회에 참석해서 최승로가 아니라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최충원이 가장 무신 중에서 장기 집권했던 인물이죠. 최충원이 주관하는 시회에 참석해서 최충원을 찬양하는 시를 써요. 굉장히 잘 썼어요. 원래 이게 칭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권모술수에서 이게 칭찬의 전략이 있죠. 엄청난 거예요. 뭐 그 권모술수서는 이제 한비자라든지 뭐 귀곡자라든지 이런 책이 춘추전국 시대 나온 저 권모술수를 기록한 책들이거든요. 거기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면 상대를 칭찬하는 전략이에요. 그 한비자는 예지 조기 사기노라. 칭찬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칭찬 무서운 겁니다. 얘는 명예라고 할 때 예자잖아요. 예지하면 상대를 칭찬한다. 상대의 명예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기 사기노라.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살인을요. 충분히 살인할 수 있다. 네.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엇박지르고 욕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죽이고 싶으면 칭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귀곡자나 이런 데는 보면 비겸이라고 나와요. 비. 비는 이제 상대를 날린다 이거예요.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갈겸자를 써요. 이 쇠금자는 이제 제갈을 이제 뭐 가죽을 엮어서 이렇게 쇠붙이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도구가 제갈겸자의 뜻인데 이 비겸이라고 할 때 이 겸은요 요 달감자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달콤한 말로 상대 입을 막는 거예요. 입 닥쳐 이렇게 이러고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달콤한 말로 상대의 입을 막는 것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전략이 되는 이유가 칭찬을 그냥 막 하면 안 되거든요. 칭찬을 하면 아첨이라는 게 이제 보이면 이제 천박한 자다 뭐 이렇게 권력자가 낙인 찍을 수도 있고 수준이 낮잖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아첨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 경쟁자들이 저 사람 아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권력자에 가까이 가기 전에 제거당하고 이건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런 식인데 아첨을 잘하면 그게 보이지 않고 권력자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거죠. 그 한비자가 이제 권력자에게 유세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면서 쓴 게 세남편이에요. 한비자의 세남편.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네. 우리가 권모술수는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권모술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산 정약용도 그런 권모술수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나 뭐 이호 예병 형공부의 그 육부에 해당하는 그 아전들이 지방 수력을 속이는 그런 술책 같은 걸 목민신서에 써놨습니다. 그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규보가 이제 그걸 잘했어요. 근데 이규보 문장 중에 또 유명한 게 진정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규보는 뛰어난 문인이었지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 문장의 재능을 보였지만 제도가 보장하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탈락했고 그리고 또 합격을 했음에도 합격해도 뭐 일찌감치 합격을 해요. 그 전에 계속 실패했지만 그렇게 합격했음에도 무신 정권이 벼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탄의 장기에서 은둔했고 그리고 이제 기어코 벼슬을 하기 위해서 무신이었던 최충원의 부름을 받고 시회에 참석해서 최충원에게 아첨하는 시를 씀으로써 발탁이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이게 최충원 같은 인물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규보를 이제 발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이 무에 굴복한 거죠.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죠. 이게 이제 이규보의 내면을 평생 동안 괴롭힙니다. 어쩔 수 없이 충성하는 거니까요. 괴롭죠. 자기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몽골의 고려에 대한 간섭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에는 군대를 보내서 고려를 정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몽골을 상국으로 대우하긴 했지만 고려라고 하는 그 국가의 자주성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전통적 질서 안에서 고려는 뭐 어쨌든 끝까지 그건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규보가 이른바 진정표라는 글을 쓰면서 그걸 누가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의 군사적인 역량으로는 몽골은 막을 수가 없죠, 이게. 몽골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 막강한 것들. 아무리 무신정권이어도 쉽지 않죠. 항전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막아야 되는데 그 뭘로 막느냐? 문장으로 막는 거예요. 문장으로. 대단하죠. 문장을, 문서를 보내서 막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이규보가 있고 또 고려 말에 이재현. 이재현이 문장으로 몽골의 간섭을 막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먼저가 이제 이규보인데 이 진정표는 원래는 이제 고문진보에 보면 진정표가 실려 있는데 그건 이규보의 진정표가 아니라 그 후한시대 이밀의 진정표예요. 그거는 이제 그 황제가 벼슬을 줄 테니까 서울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밀이 모시던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뭐 나이가 98세인가 그래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느라고 황제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황제에게 아뢰는 표문. 그 표는 이제 뭐 출사표라든지 무슨 경세유표라든지 이럴 때 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래 유표 그러면 신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표문이고 그냥 표 하면은 뭐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제에 올리는 글이 이제 표인데 이밀의 진정표는 황제에게 나의 그 효심 때문에 저 할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그 심정을 아뢰는 글이니까 아름답고 뛰어난 내용도 훌륭한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보의 진정표는 뭐냐면 고려에게 몽골에게 고려를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굴욕적인 내용의 글이에요. 그걸 고려 최고의 문장가가 썼죠. 그럼 누가 써야 되겠어요, 이걸. 이게 치욕적인 글이거든요. 한국 문서보다도 더한 겁니다. 써야죠, 뭐, 이규보. 그 쓰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분열이 일어나죠. 그 이제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저 삼전도비 지금 어디 있죠? 석촌호수인가 뭐 그 어디 있죠? 그건 또 굴욕적인 문장이잖아요. 그 당시 어쨌든 대청 황제를 잘 모시겠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대청 황제의 공덕을 기리고 조선이 그 신하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 글이죠. 그럼 누가 써야 됩니까? 조선의 선비 중에서 문장 잘 쓰는 사람이 써야죠. 그래서 그 네 명을 꼽아서 쓰라 그랬는데 다 도망가고 한 분이 남아서 할 수 없이 썼습니다. 왜 안 쓰려고 하냐면 자기가 그 항복문서가 아니라 그 대청황제의 공덕을 기리는 그 글을 쓰는 두고두고 후손에게 치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 도망갔는데 저는 도망간 게 더 치욕스러운 것 같아요. 도망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써야죠. 그 쓴 사람이 용기가 있다고 오히려 판단이 되는데 후손들이 비난할 것이다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그거야말로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영광은 받아들이고 치욕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평가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규보가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정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살펴볼 것까지는 없지만 이 당시 이제 이규보가 처했던 자기 내면의
갈등 요소, 또 문장으로서 무인에게 문인으로서 무인에게 굴복했다는 그 수치, 또 고려인으로서 몽골에게 아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써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기곡이 이규보의 문장에 스며들고, 그게 바로 이규보의 문장을 뛰어난 것으로 만들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 그런 구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글을 잘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 써놨지만 축구 선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축구를 잘하는 거죠. 글 쓰는 자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글을 잘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앞쪽에 이제 그 이규보가 좋아했던 시와 금고와 술을 좋아했다. 그래서 삼혹호 선생. 혹이 몹시 뭐 이런 뜻이거든요. 호는 좋아한다는 뜻이고. 시, 금고, 술을 좋아한 삼혹호 선생. 이렇게 제목을 붙인 데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 하면, 술 안 마신 날, 어느 날 시 쓴 게 딱 한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술 먹고 쓴다 봐요. 네, 그 첫 번째 문단 넘어가고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죠. 이규보 문장은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늘 허를 찌른다. 야, 뜻밖이죠. 글 자체가. 우리는 이제 쉬운 글은 앞쪽의 글을 읽으면 뒤쪽의 글이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규보의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를 찌른다. 이른바 글쟁이는 글로 구원을 받는다. 음악으로 구원받고, 뭐 축구선수는 축구선수로 구원받듯이, 이규보도 글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왕조국가에서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무신에게 충성한 취업을 겪었다. 그 다음 문단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무신정권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외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시대다. 그래서 진정표를 썼는데, 원래 중국 진나라 시대 이밀이 썼던 진정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구욕적인 글이다. 제발 우리 고려를 침략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구욕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규보가 자신이 쓴 글을 보상하기 위해서 동명성왕전 이런 걸 씁니다. 뭐 고구려 역사를 신화화해서 서사시로, 장편 서사시로 구성한 거죠. 자신의 그 굴욕적인 글에 대한 보상이 이런 식의 그 장편 서사시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은자였다가 그 다음 글 제목 보시면 은자에서 무신 정권의 지재고까지. 무신 정권 기에는 문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까지 이규보는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숱한 어려움을 겪죠.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규보의 뭐 공관이나 뭐 자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술 좋아하는 이야기 나오죠. 술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면, 그 두 번째, 공관은 황녀, 이렇게 되어 있는 문단이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술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면, 평생 딱 하루만 술을 안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시, 금고, 술을 좋아하다. 그리고 시가 인용이 되어 있죠. 이제 시 제목이 일일 부름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하루, 일일, 어느 날 하루, 원데이 뭐 이런 뜻입니다. 부름, 술 마시지 않고, 이게 술 마시지 않았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 장난삼아 지은 시, 그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 시대 주태상과 자신을 비교해요. 한나라 시대 주태상은 그 술을 절대 마시지 않을 뿐더러 매일같이 자기 수행에 정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규보는 날마다 술 퍼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태상은 아주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이규범은 엉망인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흐를 한번 찌르는 거죠. 뭐 간단히 읽어볼까요? 군불경 석시 주태상각 그대는 옛날 주태상을 보지 못했나 1년 359일 재기하여 맑았다네.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충경을 보지 못했나. 충경이 바로 이규보의 자예요. 별명이에요. 옛날 주태상 잘 알지? 뭐 이렇게 물으면서 그 주태상은 평생 자기 수양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 이 이규보 봐라. 이 이규보는 1만 80일을 지나 오늘 요행이 술이 깼다네. 깼다는 잘못됐네. 잘못, 저, 술이 깼다네. 1만 80일이면 몇 년입니까, 이게? 1000일 정도가 되는 3년이죠. 1만 일을 하면 30년이겠네요. 30년간 계속 술만 마신 거예요. 그러다 오늘 요행이 술이 깼다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상의 아내는 되지 마라, 주태상. 주태상 그렇게 1년 365일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지 마라. 그 불행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묘사가 있거든요. 뭐 밑에 적어놨지만 주태상이 계속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집에 있는데 아내가 이제 염려가 돼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화를 벌컥 냅니다. 자기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 묘사가 있는데요. 태상의 아내는 되지 마라. 한번 엿보면 재계를 범했다고 성낸다. 그리고 물론 충경의 아내, 내 아내도 되지 마라. 취해 거꾸러져서 그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태상의 아내는 불행했다 이거예요. 왜? 주태상이 매일 자기 수양하느라고 아내와 함께 행복을 누리지 않았다. 뭐 그런 경우 많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을 때, 뭐 특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자는 성불하고 여자는 힘든 모든 일을 다 뒤치다꺼리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수많은 저 예술가들이 뮤즈 다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거든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도 만든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제 힘들 거고요. 근데 어쨌든 태상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되지 마라.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다. 물론 나의 아내도 되지 마라. 그 맨날 술 퍼먹고 퍼져가지고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저 조금 맑고 이 조금 미친 것이 혹 다르다 해도 주태상은 맑고 나는 미쳤다는 점이 다르긴 해도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아내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나의 아내가 되지 마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태상의 아내가 되는 것도 불행의 시작이다 이런 거죠. 도리어 양홍의 아내래요. 양홍은 양홍과 맹광의 이야기는 아시죠? 뭐 그한 재민이 이런 그 고사가 있습니다. 양홍과 맹광의 이야기는 밑에 적어놨을 텐데 그 양홍은 저 굉장히 뛰어난 미남자죠. 그런데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맹광이라는 아주 추녀가 누구와 결혼하려 하니까 나는 양홍처럼 양홍 같은 네 남자와 결혼하겠다 하니까 가족들이 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홍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맹광을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같이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날 보니까 이 아내가 된 이 맹광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합니다. 그 실망한 기색을 보고 맹광이 수수한 차림으로 바꾸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때 서로를 손님처럼 대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을 주고받을 때 그한 재미라고 뭐 상을 이렇게 눈썹 위치까지 올려서 서로 주고받았다. 그 아내를 손님 모시듯이 잘 대했다 뭐 이런 고사가 있어요. 이제 그처럼 두 사람의 덕이 비슷한 거죠. 뭐 주태상 같은 경우에는 주태상은 뛰어나고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 이규보는 엉망이고 아내는 그렇지 않죠. 둘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원과 맹광은 두 사람이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태상처럼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매일같이 맨날 술 먹고 어지러워져서 자기도 불행하게 하고 아내도 불행하게 하지만 주태상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법이 자기 자신을 비웃음으로써 주태상을 비웃는 거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저 주태상이 한나라 주태고 뭐 주택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견설 한번 보시죠. 슬견설 인용해놨습니다. 제가. 슬은 저 이예요, 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 많이 잡아봤는데 옷 속에 이가 있기도 하고 제 머리카락 속에 이가 있기도 했죠.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민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째가 사라졌죠. 우리의 뭐 의복 생활이 바뀌면서 사라졌는지 아니면 뭐 DDT 같은 걸 많이 뿌려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있을 텐데 좀 이따 그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제 슬은 바로 그런 이고 견은 개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어떤 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 죽이는 것을 봤다. 참혹하죠. 그 광경이 너무 비참하여 슬픈 마음을 금치 못했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네.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경험 있죠. 저도 저 몇 년 전에 그 구제역 때문에 막 그 돼지 막 그 도살이 아니라 그 막 생매장하고 막 이런 걸 보고 막 그런가 봐.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게 나 이제 돼지고기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한 석 달 안 먹었습니다. 그 어느 날 홍대 앞에 그 삼겹살 집을 지나는데 막 입에 막 침이 막 고이고 석 달 만에 뭐 다시 이제 먹게 됐어요. 그 얼마나 갈팍합니까? 그 안 먹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저 인류애를 넘어서는 그런 결심이 그냥 삼겹살 냄새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개나 돼지고기 먹지 않기로 했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규보가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걸 보고 나는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래서 나 앞으로 이를 안 잡기로 했다. 화로에 이게 저도 어렸을 때 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옷을 벗어갖고 이렇게 화로 주위를 이렇게 들어오면 딱딱딱 소리가 나요. 이들이 죽는 소리인데. 비생적인가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딱딱딱. 그 참혹하죠. 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참혹한 거죠. 이를 잡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이제 와서 그 얘기한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는 미물이 아닌가. 나는 큰 짐승, 개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하죠. 우리가 이제 뭐 개고기를 먹지, 지금도 뭐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개고기를 뭐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반론이 제기되죠. 소는 먹으면서 개는 왜 안 돼? 이러잖아요. 마땅히 이게, 그렇잖아요. 소는 그렇게 먹으면서 개는 안 먹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왜 개만 불쌍하고 소는 안 불쌍해? 이랬을 때. 대답이, 이제 시원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먹자, 이게 아니라요. 아무튼, 뭐 이상하잖아요. 소 먹어도 되고, 개는 안, 소, 돼지 먹어도 되고, 개는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개의 지위가 달라진 거죠. 소는 반려동물이 아니잖아. 개는 반려동물이죠. 누구의 반려동물입니까? 나의 반려죠.
그게 완전 나조차고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제 생명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치면 소는 소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는 소도 안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돼지도 안 먹어요. 소시지도 안 먹고 비건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렇게 가지도 않으면서 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뭔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냥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당연히 안 맞는 가운데 살고 있고요. 저도 지금 개는 안 먹는데 소는 먹거든요. 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이게 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야 이는 그러면 안 불쌍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개는 뭐 요즘식으로는 그렇죠. 개나 고양이 이런 건 복합 감정을 갖고 있고 이는 그런 거 없으니까 상관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과연 그럴까요? 네.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올리고 하면 막 비난이 쇄도할 거예요. 이분은 그걸 이제 걸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용기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짐승이 죽는 건 참 비참하다 이렇게 말한 건데 아니 당신 지금 그 이가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건 날 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규보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 철기가 있는 것은 사람에서부터 소, 말, 돼지, 양, 곤충, 개미, 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 다 같은 거 아니냐.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면 개와 이의 죽음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서 대답을 한 것이지. 어찌 놀리는 말이겠는가. 진담이다 이게.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열 손가락 깨물어 봐라. 뭐 엄지손가락이 크다고 그것만 아프고 나머지 아프지 않겠느냐. 한 몸에 있는 것은 대소지질을 막론하고 모두 혈육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같은 것이다. 더구나 각기 기와 숨을 받은 것들인데 다 숨쉬고 사는 존재들 아니냐.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 있겠는가. 그대는 물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게나. 그리하여 달팽이 풀을 쇳불과 같이 보고 달팽이 풀이 비록 작아서 잘 보이지 않다 하나 결국 쇳불과 마찬가지고 매출하기를 큰 봉쇄와 같은 존재로 봐라. 이건 장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장자에 보면 이제 대궁이 구만리 장천을 솟구쳐서 봉쇄해요. 남쪽 하늘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게 뭐 한 번 날아오르면 양꿀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구만리를 솟구쳐 올려서 남쪽 그 남명 동맹에서 남명까지 쉬지 않고 날아가는 거대한 새입니다. 하늘이 3분의 1을 날개로 가릴 정도. 근데 그걸 보고는 이 초력, 이 또 처감, 뭐 이런 뱁새, 작은 새들이 비웃거든요. 못하러 그렇게 높이 멀리 날아가냐. 우리는 그저 이렇게 연못가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갑니다. 그 이것도 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자에. 장자 뭐. 강조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규보도 그렇게 읽은 거죠. 아, 큰 짐승이나 작은 짐승이나 다 똑같은 생명체들. 생명이라는 점에서는 다 동등한데, 어째 개는 불쌍하고 이는 불쌍하지 않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꾸할 말이 이게 마땅치 않잖아. 마땅치 않거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탁 찔러요. 요즘 작품에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존 쿠시라고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작가인데 2007년인가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그 작품이 엘리자베드 코스텔료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 엘리자베드 코스텔료 이렇게 되는데 그 어느 대학 총장하고 대화 나눈 게 있어요. 엘리자베드는 비건이에요. 이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 채식인이 물어요. 당신이 그렇게 채식만 하는 이유는 동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자베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나는 가죽 지갑과 가죽 신발을 갖고 다니는 가죽 신을 신고 가죽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보면 저도 가죽 지갑이 있고요. 가죽 신발이 가죽이 됐잖아요. 제가 동물 사랑 백날 외쳐봤자 이게 동물 가죽이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다만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뿐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저 번드레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저 채식만 하면서도. 그러면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이규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 속에 놓여 있는데, 한 번은 또 이 시를 쓴 것 중에 단우육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규보가 쇠고기 먹는 걸 그만두었다. 단우육이라는 시를 씁니다. 또 쇠고기. 뭐,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쇠고기, 비육불포라, 뭐, 쇠고기 아니면 배불리 먹지를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뭐, 얘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쇠고기를 먹으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 소가 불쌍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쇠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고, 여러 차례 그런 결심을 했는데, 이규보가 실천을 못 해요. 쇠고기 나오면 계속 먹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먹지 않게 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시를 쓴 게 단우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저처럼 이제 안 먹어야지 이랬다가 뭐 삼겹살 냄새 맡고 먹는 것 하고는 그런 시도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규보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탁 찔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칠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연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세재는 뭐 이일론이 이런 문장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문인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이규보는 뭐 16살인가부터 이미 그 시회에 초빙이 돼서 갑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들과 함께 교류를 하게 됐는데, 이 이제 그 칠연들이 굉장히 위선적인 거예요, 이게. 그게 그 이제 고려의 해좌 칠연, 강좌 칠연 이렇게 일컬었는데, 이 사람들만 위선적이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중림 칠연도 위선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멀리 한다고 해서 은둔했다고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권력과 부에 대해서 애착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좋은 소리 전혀 못 듣죠.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저도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해놓고 거기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이제 살고 뭐 이런 데 별로 할 말이 별로 없기도 하고. 아, 저분은 좀 다른가 했더니 그 가보면 바로 그 앞에 하고 갔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드러내서 이제 꼬집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이게 이제 칠연설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선배들 중에 글로 세상에 이름난 뭐뭐 등 이제 뭐 오세재니 뭐 이일론 뭐 이런 사람들 다 이규보를 높이 평가해 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일곱 사람이 스스로 한때의 호걸이라 생각해서 마침내 서로 어울려 칠연이라 하니 아마도 진나라의 중림 칠연을 흠모한 것이리라. 진나라는 이제 중국의 그 후한이 망하고 나서 저 위나라가 됐다가 조비의 위나라, 조조의 아들요. 조비의 위나라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의 후손이다. 사마염이 이제 저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통이라는 게 이제 진입니다. 그 당시 진나라의 중림 칠연을 흠모한 것이니라. 함께 모일 때마다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데 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더니 방량무임이라고 써요. 여기. 방향무임이라는 고사이 있죠. 저 사기에 세상에서 비웃는 사람이 많자 기가 조금 꺾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비웃는 거예요. 그때 내 나이 19이었는데 19대 이제 그 시대에 불려나간 거죠. 오덕전, 오세전입니다. 오세제 오덕전이 망년으로 삼아 망년으로 이제 나이를 잊은 벗 그 나이 차이가 많지만 서로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갈 때마다 나를 데리고 갔다. 그 뒤 덕전이 오세제가 동도 경주에 놀러 갔을 때 내가 다시 그 모임에 나갔더니 이담지가 그 이천경이 나를 지목해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오덕전이 자네를 보살펴 주던 오세제가 동쪽으로 놀러가 돌아오지 않으니 자네가 그를 보충하겠는가? 우리가 중림 칠연인데 오세제가 지금 딴 데로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중림 6현이 됐다. 그러니까 자네가 들어와서 중림 7현 되라. 7현의 그 남은 수를 채워라. 이러니까 이제 툭 치고 나간 거예요. 7현이 무슨 조정의 벼석이라도 됩니까? 어찌 그 권력을 보충, 그 빈 자리를 보충한단 말입니까? 혜강 뒤에, 혜강도 역시 중림 7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혜강 뒤에 그 혜강이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위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뭐 죽었으면 그만이지 뭘 채웁니까? 그러니까 자리,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모두 내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시를 지어봐라. 그래서 시를 짓게 하면서 춘자와 인자를 운으로 지정하기에 내가 바로 이렇게 지었다. 그 시를 보면요. 영예롭게도 대나무 아래 모임에 참여하여 흔쾌히 항아리 안에 봄을 들이키네. 뭐 쾌도 옹중춘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항아리 안에 봄을 들이키네 이러는데 춘자가 뒤에 붙은 술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소동파가 만들었다는 술도 있고 왜 우리나라 술 중에도 뭐 산사춘이라고 있잖아요. 그 봄춘자 술 이름에 그 많이 붙입니다. 술 봄을 들이킨다 그럼 술 마신다는 뜻입니다. 뭐 봄날 술을 마셨으니까 또 봄을 들이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알 수 없구나. 7연 중에 미식 7연 내에 누가 오야씨를 뚫었는지 이게 이제 지금 중림 7연 중에 왕융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융의 집에 이 오얏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오얏나무에 그 맺힌 오얏이 맛이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 오얏 맛보러 왕융의 집에 들르고 그리고 그 오얏의 씨앗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심곤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오얏 씨앗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심어서 나무가 자라나면 역시 그렇게 또 맛있는 오얏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심으려고 딱 보면 오얏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오얏 씨앗에. 그 누가 뚫었을까? 누가 뚫었을까요? 예, 주인이 뚫었겠죠. 왕융이 뚫었겠죠. 왜 뚫었을까요? 지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명리를 버리고 뭐 이게 다 이제 흙게 된 거예요. 자기가 먹는 그 맛있는 오얏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씨앗의 구멍을 다 뚫어서 주는 거죠. 맹자에 보면 나라를 양보한 자가 국 한 그릇에 섭섭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큰 걸 양보한 사람이 아주 작은 일에 짜짜하게 구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른바 고려의 7연을 비웃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포함해서 비웃은 거죠. 이렇게 시를 짓자 모두들 성내는 기색이 있었다. 자, 안 좋아한 거죠. 그래서 나는 바로 그만한 태도로 술에 크게 취해 나와버렸다. 내가 젊었을 때 이처럼 미치광이 같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관객으로 지목했다. 풍자죠, 전부. 그 해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문장으로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쥐를 놓아주며 방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기가 차죠. 쥐를 놓아주면서, 쥐가 이제 사람의 곡식, 사람이 그 보관해 놓은 곡식을 훔쳐 먹잖아요. 그러니까 쥐를 때려잡아야 될 텐데 이기고는 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쥐가 곡식을 훔쳐 먹는다고 쥐를 때려잡는데 당신들도 쥐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인도 천생물. 사람은 하늘이 만든 것을 훔치고, 곡식이 천생물이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김도 메고, 뭐, 파종도 하고, 수확도 하고, 부지런히 일하지만,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늘이 만든 걸 훔치고, 쥐, 너는 사람이 훔친 걸 훔치는구나.
다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어찌 너만 나무라겠냐. 그러면서 쥐를 놔줘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쥐가 다시 돌아와서 곡식을 또 축내겠죠. 하지만 이규보의 말이 맞긴 맞는 거죠. 저는 훔치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양현재라는 곳에 그 양현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장학기관인데 학교 내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뭐 학생들 선발해서 그 기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건데, 거기 제가 조교로 있었어요. 근데 그 양현재에는 그 도서관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논어 7권, 그러니까 논어가 이제 그 내각본, 조선시대의 정류자로 찍은 내각본,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 종이도 막 좋습니다. 이 종이를 튀기면 챙 하는 소리가 나요. 아, 아주 아름다운 논어 한 번이 있었어요. 그 7권인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해보니까, 출근을 해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사무실에. 누군가 있더니 형사더라고요. 동대문 경찰서 형사예요. 왜 왔지? 나 잡아가려고 왔나? 뭐 그때 이제 학생운동하고 뭐 이럴 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 혹시 책을 들고 와서 이 책이 혹시 여기 있던 책인가 이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거기 보관되어 있던 논어였어요. 아, 예, 여기 맞습니다. 보니까 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저 서가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책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전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그 책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경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에게 그 책을 훔쳐 갖고 나가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경찰서까지 와서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뭐 경찰차가 서 있고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앞쪽에는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타고. 뒷좌석에 제가 탔는데, 바로 옆에 누가 앉아 있길래, 저는 이제 그 사람이 형사인 줄 알고, 농담 비슷하게, 아니, 그 도둑이 참 유식합니다. 어떻게 책을 알아보고, 책이 감 나가는 줄 알아보고, 그걸 훔쳤을까요?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손에 이렇게 뭔가 번쩍거리는 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도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형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서까지 이제 차가 쭉 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생각이 여러, 이 친구 보니까 이제 뭐 항공장갑 비슷한 걸 입고 있었는데, 좀, 얼굴 이렇게 봤더니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뭐 20대 중반 이렇게 보이고, 또 뭐 냄새도 약간 나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제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논어를 읽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 양반 논어를 훔친 거죠. 가면서 계속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나는 저 논어에 실려있는 글을 훔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성년의 글을 훔치고, 저 청년은 저와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걸리고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저 청년은 논어를 책을 훔쳐서 또 먹고 살고, 너나 나나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뭔가 운이 나빠서 당신은 훔치고 나는 그 훔치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갓 나가는 물건이 될수록 형사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막 별로 갓 나가는 게 아니면 실적이 높아지지 않고, 이제 값비싼 걸 훔치면 이제 큰 도둑을 잡은 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값을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냐 뭐 이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경비 그분도 자꾸 저게 뭐 굉장히 감 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길래 저하고 언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얼마 안 한다. 인사동 가면 이렇게 흔하다. 값을 다운 시켜서 권당 3만 원 내면서 37에 21만 원을 훔친 좀도둑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능하면 그 값을 다운 시키는 거. 그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규보 이 시를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은 오늘 물건을 훔쳤고, 나는 성현의 말씀을 훔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쥐에 대한 연민의 감정, 또 이런 건 백석
시 있죠. 백석이 서정주 시인이 이제 1915년생이고 백석은 1917년생이죠. 동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석의 시 중에 보면 수라라고 있죠. 수라. 백석의 시 수라에 보면 아수라에서 따온 말일 텐데 수라에 보면 이 거미 이야기 나오죠. 거미. 이제 백석이 이 자그만 새끼 거미 보고 이제 추운 날 방 안에 이렇게 있다가 새끼 거미 쭉 나오니까 이렇게 새끼 거미를 밖으로 이렇게 휙 던져버려요. 시인이 잔인하죠. 딱 던져버려요. 근데 아 참 거미 한 마리가 나오길래 던져버렸는데 조금 있다가 새끼 거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새끼 거미 마저 밖으로 던집니다. 엄마와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그 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아 새끼 거미와 거미가 나오니까 이제 시인이 거미를 잘 보살펴 줬구나. 이건 시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그 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 읽고 나서 저도 저 집에 화장실에 거미가 있으면 그냥 놔둡니다. 너는 내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런 건데 근데 그 거미에 대한 그 연면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죠. 그 이기보의 정서도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 드문 일인 게 제가 거기 써놨지만 다산도 이게 정문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정은 이제 정우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이 이제 모기 문자예요. 정문이라는 시 보면 그 모기가 앵앵거리니까 계속 다산이 그 모기 잡으려고 이렇게 후려치다가 계속 자기 뺨만 때린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재밌어요, 시. 다산 정약용 같은 학자도 이게 모기에 대한 정어심은 어찌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기본을 보면 이제 뭐 이런 작은 벌레에 대한 그 옆면의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이제 뭐 한국 철학사 그 책 안에는 뭐 벼루, 책상, 뭐 금고, 이런 자기 주변에 아주 자잘한 사물을 주제로 이 시를 쓰거나 글을 지은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규보, 제가 이제 이규보를 주제로 강의를 할 때 이규보의 생태사상이라고 주제, 생태사상, 그러니까 일종의 평등주의에 입각한 생태사상을 강의한 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서울대 박희병 선생이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못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뭐 그런 시를 소개하면서 이규보의 문학세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강의를 한번 같이 엮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앞서는 이제 진과 함께 깨달음의 세계를 살펴보고요. 이규보와 함께 어떻게 보면 때를 잘못하고 나서 굉장히 그 자기 분열에 보통에 시달리면서 그걸 아름다운 문장으로 뭐랄까 승화했다고 할까 우화했다고 할까 그런 이규보의 정신세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걸로 이제 저 일단 고려 시대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고려가, 정몽주는 고려라고 봐야죠. 정몽주와 정도전,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이 교체되는 그 시기로 옮겨서 한국 철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